내시경 조기암 치료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주로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요? 이제 조기암 클리닉은 조기 위암이 있고 조기 대장암이 있어요. 뭐 그 외에도 조기암이 식도암도 있고 그렇지만 네. 암도 정도에 따라 다른데 아직 거기에 점막이랑 붙어 있다 그럴 때는 크게 째고 자르지 않고 그 점막만 이렇게 벗겨내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. 내시경으로. 그거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수면만 시켜가지고서 내시경 하는 의사가 직접 도려내는 거예요. 깨끗하게. 그런 수술이. 내시경 수술이죠. 이렇게 그 암이 있잖아요. 그러면 주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하고, 그 다음에 주사를 해서 그 암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, 방금 띄우는 거지. 띄운 다음에 밑에를 안전하게 자르는 겁니다. 그래서 딱 띄우네요. 그럼 상처는 좀 커도 치료하면은 그래도 안 울어요.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돼. 그러나 출혈될 수도 있고, 그게 너무 기술이 나쁘면, 기술이 나쁠 수도 있고,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, 위가, 위나 잔이 뚫어지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해서 하죠. 그러나 배를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뭐 훨씬 편하고 좋죠. 조금 더 의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. 확신이 있을 때. 내시경으로 전개해서 뛰어내도 안전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들면 네.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또 암의 전 단계가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잘라내긴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전 단계는 또 이런 내시경 절제 수술을 해요. 이 복강경 클리닉 못지않게 내시경 수술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내시경 수술은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죠. 그냥 수면 상태에서 의사가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얕게 있는 암을 점막만 살짝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.